이상한 기억, 송종규. 동그란 스탠드 건너 당신은 앉아 있고, 나는 세월 건너편 낡은 벤치에 앉아 있다. 그 사이로 계곡이 있었던 듯 하기도 하고, 잠시 여우비가 스쳤던 듯 하기도 하다. 달빛이 얼굴 위에 소나기처럼 쏟아졌던 것 같기도 하고, 간선도로에 자욱한 모래의 융단이 깔린 듯 하기도 하다. 수많은 이정표와 자동차 바퀴를 거슬러 올라가면 기껏 소스라치는 마른 나뭇잎, 나뭇잎 한 장에 모질고 쓰린 기억들. 세월 건너편 낡은 벤치 위에 당신은 앉아있고 나는 동그란 스탠드 앞에 앉아있다. 안개가 많은 것들을 지운 듯 세상은 어렴풋하고 달력 속에서 나는 무릎을 세우고 엎드려 울었다. 어느 순간 덜컥 빗금을 그으며 계곡 또는 단해가 들어섰을 것이다. 우리는 들판에 있었던 듯하고 문물 속에 깊숙이 가라앉았던 것 같기도 하다. 우리는 아마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을 것이다. 스탠드에 불이 나가고 당신은 세월 저편으로 사라졌다. 나는 모래와 꽃과 바람을 맞으며 여물어 갔다. 세월인 당신, 얼룩인 당신. 가끔 슬픔이라는 짐승이 드나들기도 하지만 당신에 대해 나는 아주 이상하고 단단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예, 좀 난해한 시라 제가 올린 다음에 후회했어요. 왜요? 어려워서. 아, 그러니까 저도 사실 선생님이 시 보내주시면 시 읽거든요. 근데 다 이 시가 도대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오늘 가서 읽어보자. 그리고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 시를 읽으면서 이 시가 왜 이상한 기억일까 생각. 하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예. 이상한 난해시 있고 약간 이미지를 좀 강조하고 약간 관념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려지지 않는 시예요. 그러니까 네. 보다 보면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지 도대체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약간 인터넷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좀 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아, 인터넷에 도움 받으셨습니까? 네, 도저히 받기도 하시는군요. 예, 문맥으로는 이게 해설이 안 돼가지고 근데 이분이 이제 송정규 시인은 좀 여자예요. 여자. 남자인 줄 알았어요. 남자인 1952년생. 오래되셨죠. 이제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시를 다 이런 형태로 쓰더라고요. 모든 시를. 이렇게 아, 이런, 이 시만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예. 되게 난해하게 이렇게 시를 쓰기도 하고 있고, 굉장히 이제 시를 그냥 대충 읽어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잡아내는. 그러니까 이게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상한 기억이라는 시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약간 관념적인 시라는 게 약간 느껴지잖아요, 이게. 네, 네. 그리고 네. 막 그런 것들이 와 이미지로 나타난 게 뭐 달빛이 나고 여우비가 나오고 뭐 건너편 네가 서 있고 막 꿈에서 있을 듯한 꿈에서 일어날 듯한 이미지들이 계속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계속 그 이상한 기억을 맞아요. 네. 연인과 이제 뭐 헤어졌는지 안 헤어졌는지 헤어진 다음에 다시 그 연인을 기억하면서 나중에 기억을 떠올렸다가 나중에는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지워지는 어떤 그런 이상한 기억을 갖고 있고 나는 그래서 단단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가끔 슬프긴 하지만 그 연인을 통해 가지고 단단한 기억으로 마지막 연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겨냈다는 단어를 단단한 기억이라고 네, 표현하신 거예요. 네, 이상한 같아요. 기억을. 그것도 네. 이상한 기억을 단단하게 이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거. 그러니까 이상한 기억이죠. 네, 이상하고 단단한 기억이라고 네, 표현했잖아요. 이상한 기억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죽었다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읽다 보니까 나는 처음에는 이상한 기억이고 사람이 없어져 당신은 앉아있는데 그냥 세월 건너편에 낡은 벤치에 앉아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인가?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별하는 연인 있잖아요. 이별한 남자. 송종규 씨가 여성이라고 여성 시인이니까 당신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그 나랑 이별한 당신이 건너편에 스탠드 건너편에 앉아있기도 하고 세월 건너편 낡은 벤치에 앉아있기도 해요. 그리고 그가
계곡 사이로 있는 듯 하기도 하고, 잠시 여우비가 스쳤어. 그리고 달빛이 얼굴 위에서 소나기처럼 지나가. 그런데 간산도로에 자욱한 모래의 융단이 깔리듯 거기도 막 쏟아지기도 하고, 그 남자가 있는 거기가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막 안개처럼 자욱하기도 하고, 모래 융단이 깔린 것 같기도 하고, 그가 여기 앉아 있었는데 저기 앉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표현을, 이렇게 막 그, 본인이 느낀 대로 이제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보통 제가 이제 그 헤어진 연인을 생각할 때 이렇게까지 생각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하여튼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시인이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썼겠다. 그리고 그 뭐 수많은 이정표와 자동차 바퀴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나뭇잎, 그러니까 소스라치는 마른 나뭇잎, 나뭇잎 한 장에 모질고 쓰라린 기억들. 엄청 많이 가는 거예요. 계곡에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 달빛에 하늘로 올라가기도 하고, 막 사람이 기억이, 그러다가 이제는 그 길을 가는데 막 수많은 이정표가 보이고, 거기에 이제 그 자동차 바퀴가 막 거슬러 올라가는데, 나뭇잎한테 그게 걸리면서, 나뭇잎이 엄청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무에 달린. 그게 다 내 기억 같고, 그러면서 다시 세월 건너편에 그 낡은 벤치에 당신 다시 앉아 있어. 그 뒤에 가면은 그 여는 다시 앉아 있고, 나는 동그란 스탠드 앞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어렵다고 달력 속에서 그런 시간들이 많이 지나고 나뭇잎에 있는 기억들도 되게 많았고, 당신은 어렴풋한데 나중에 보니까 달력 속에 나는 무릎을 세우고 엎드려 울고 있는 거죠. 당신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를 어느 순간 덜컥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때가 뭐 이렇게 지나면서 그 아래는 막 울었다고, 막 어깨를 들썩이며 우리는 아마 울었을 것이다. 너는 저쪽에서 나는 이쪽에서 울고 있는 거죠. 헤어짐에 대한 그런 어떤 이야기 이미지들을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세월인 당신, 얼룩인 당신. 이거는 되게 그 얼룩일 수 있죠. 나의 그 상처 얼룩지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헤어진 그는 나한테 얼룩인 거지. 세월이 또 지났기 때문에 당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세월인 당신, 얼룩인 당신. 그리고 가끔 슬픔이라는 짐승이 막 드나들어. 하여튼 그런 얘기가 담겨 있는 이렇게 이미지를 생각하면은 그 연인을 그러니까 헤어진 그를 생각해야 되는. 그것도 절절히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한 기억이네요. 제가 그 약간 그 해설하시는 분을 약간 도움을 받아가지고 시를 네.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1년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와 당신 이제 그 만나가지고 뭐 네. 했던 걸 얘기하냐면 이제 과거에 있던 것들, 계곡에 이 두 남녀가 계곡에서 있고 여우비가 스쳤고 달빛이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같이 배회하면서 같이 이제 연애를 하든 뭐가 했는데 네. 이러한 기억들이 어떻게 됐냐면 맨 끝에 이제 간선도로에 자욱한 모래의 융단에 깔린 듯 하다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모래의 융단에 모래가 이제 이렇게 깔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네, 거는 네. 우유의 기억들이 풍화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오래돼가지고 네, 이제 네, 네. 그런 것들이. 네. 그래가지고 침식 내지 풍화작용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그 해설자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네, 풍화작용이 네. 일어났는데 네. 그 기억이라는 게 어떤 거냐 보면 이연부터 이제 그런 기억이라는 걸 설명을 해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자동차 바퀴를 거슬러 올라가는 기억 뒤로 한번 당겨보면 거기는 마른 나뭇잎이 있고 한 장의 모질고 쓰린 기억들이 계속 거기 있는 거야. 과거에 두 사람이 이루어진 게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세월 건너편 낡은 벤치에 이 기억이라는 게 이제 바뀌어요. 이제 위치가 처음엔 스탠드 앞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1년에는 나왔는데 이건 이제 낡은 벤치가 먼저 나와요. 네네네 바뀌어가지고 네. 그 기억들이 어떻게 되면 기억이 풍화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에 좀 기억이 있다가 지운도 세상은 어렴풋하고 그러니까 지워지는 거야 이제 네. 백지화되는 거죠 이제 네. 그래서 자기는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힘들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쉽고 그리워한 그런 게 엎드려 울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네,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단애라는 게 이제 깎아 세운 듯한 어떤 낭떠러지를 단애라고 그래요. 되게 어려운 말 썼어요. 네, 단애. 계곡 또는 단애. 빗금을 그으며 뭐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막 그런 어떤
그 들판, 아까도 앞에 나오는 어떤 그 뭐라고 들판에서 본물 속에 깊숙이 가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 엄청난 그런 어떤 자연 환경에 자기의 그 생각들이, 그 이상한 생각들이 이제 그 그녀가 그녀인지 그 잊혀졌던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이제 사라지는, 풍화에서 이제 사라지는 단계예요, 이제. 예. 저편으로, 세월 저편으로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끝난 거야, 끝난 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세월인 당신, 얼룩인 당신. 세월로 갔지만 뭔가 흔적을 남긴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 이제 뭐 절벽 속으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갔는데, 그런 세월인 당시 얼굴이지만 그게 아주 이상하고 단단한 기억을 나는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상한 기억이, 제목 자체가 이상한 기억으로 간 거죠, 이제. 어떤 연인과 같이 있으면서 그 수많은 이미지들이 이제 처음에는 있다가 모질고 막 나타나, 모질게도 나타나고 막 이상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결국 조금씩 사라지고, 사라진 다음에 결국 완전히 이제 사라지고 절벽에 갇혀버리고 자기가 사라져 버린 거죠, 이제. 결국 남은 거는 나한테 이상하고 단단한 기억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약간 그니까요. 관념적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게 아직은, 그러니까 그 헤어진 연인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살아오면서 누군가와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했던 한 인간으로서 이제 느끼는 건데, 아주 이상하고 단단한 기억이라고 하셨지만, 어느 순간에 지나고 나면은 이 이상한 기억이 우리한테 되게 그냥 한때의 추억으로서 되게 그 상상하면서 좋았던 순간들을 많이 기억하게 되잖아요. 그 아픔이나 고통이나 쓰라림은 사람들은 좀다 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과거가 되면은.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게 이상한 기억이라기보다는 나중에는 그냥 나를 존재케 했던 어떤 기억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단단한 기억이라고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 시를 보면서는 그 헤어진 사람들 혹은 내가 그랬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내 기억이, 아, 이런 식으로 내 기억이 흩어지고 다시 재조립되고 막 이런 과정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인터넷에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해석하신 부분들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물에 융단이 깔린 듯한데 이게 풍화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기억들이 된다고. 이건 아마 시인이 의도한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이게 읽는 사람이, 해설하는 사람이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참 시가 읽는 이로 하여금 굉장히 여러 번 들여다보게 하는,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시를 하면서 이미지를 보게 하는 그런 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선생님께서 시 읽어주시고, 저희가 이 시와 관련된 명화나 이미지나 사진을 가지고 오시거든요. 선생님이 이번에는 또 명화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 명화는 저희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지난 수요일 날그 이야기했었던 작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저희 방송과 늘 함께 해주시는 분은 누군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왠지 이분이 많이 나타나시네요. 되게 우리랑 같이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소통하지 않거든요. 그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삶에서. 읽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한 기억, 송종규. 동그란 스탠드 건너 당신은 앉아 있고, 나는 세월 건너편 낡은 벤치에 앉아 있다. 그 사이로 계곡이 있었던 듯하기도 하고, 잠시 여우비가 스쳤던 듯하기도 하다. 달빛이 얼굴 위에 소나기처럼 쏟아졌던 것 같기도 하고, 간선도로에 자욱한 모래의 융단이 깔린 듯하기도 하다. 수많은 이정표와 자동차 바퀴를 거슬러 올라가면 기껏 소스라치는 마른 나뭇잎, 나뭇잎 한 장에 모질고 쓰린 기억들. 세월 건너편 낡은 벤치 위에 당신은 앉아 있고 나는 동그란 스탠드 앞에 앉아 있다. 안개가 많은 것들을 지운 듯 세상은 어렴풋하고 달력 속에서 나는 무릎을 세우고 엎드려 울었다.
어느 순간 덜컥 빗금을 그으며 계곡 또는 단해가 들어섰을 것이다. 우리는 들판에 있었던 듯하고 본물 속에 깊숙이 가라앉았던 것 같기도 하다. 우리는 아마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을 것이다. 스탠드에 불이 나가고 당신은 세월 저편으로 사라졌다. 나는 물에와 꽃과 바람을 받으며 염으로 갔다. 세월인 당신, 얼룩인 당신. 가끔 슬픔이라는 짐승이 드나들기도 하지만 당신에 대해 나는 아주 이상하고 단단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다시 읽으니까 좋네. 그니까요. 이거 해설 안 하고 읽으면 뭐. 두 번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시 읽을 때. 저는 그냥 첫 번째 도입부에 그냥 읽는 거고요. 저희 시인 선생님이 읽어주시면 시가 더 좋아요. 아니, 어느 정도 해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 그런 것 같아요. 독해가 되는 거죠. 그 전에는 물에와 꽃, 과 바람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왔는데 시 전체적으로 사실 물이와 꽃과 바람이 들어가면서 그 내가 얼마나 그런 것들을 맞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그런 것들 생각하게 하거든요. 되게 시가 좋으네요. 여러 번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시와 연결된 명화는 내가 이걸 넘기질 않았어. 어떻게 그래서 보면은 살바도르의 달리, 예, 달리의 기억의 지소, 예, 그 명화입니다. 예, 그 명화에 대해서 이제 무슨 설명을 갖고 이제 뭔가를 이제 지식을 주려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주려고 그러면 좀 자꾸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약간 힘든 감이 있어가지고. 그 이미지에 대한 기억은 제가 직관적으로 이제 골라가지고 작가와 그냥 몇 년도에 그렸나, 그리고 제목이 뭔가, 요것만 소개하는 걸로 하겠어요. 그림에 대한 것들은 제가 뭐, 빈센트 반 고흐도 잘, 그분이냐 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일반적인 어떤 그림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공부하려고 하면 또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고, 거기 담당하신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것까지 할 필요 없고, 저는 이제, 일단 이 이상한 기억이라는 시와 어떤 이 매칭되는 어떤 그 시와 이미지가 이렇게 좀 맞아드는 명화를 찾다 보니까 이 시가 좀 맞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초현실주의, 어떤 관념시, 난해시가 어떤 이것 난해하죠. 달리의 그림이. 이 그림도 이제 초현실주의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이거는 다, 어떤 해설가가 해설하기 나름이에요. 이게 보니까. 그럼요. 시시처럼 이것도. 근데 저 그림을 보면 난해하잖아요. 보니까 뭐 엄청 시간을, 난해하죠. 시간이라는 게 어떻게 저렇게 널브러져 있나 그런 생각이 있다. 널브러져 있잖아요. 네, 네. 시간이라는 게. 네. 시간이라는 게 여기서는 결국 시간이라는 게 저렇게 약간 저런 취급을 당할 수 있을까? 시간이라는 게 그렇진 않잖아요. 네. 시간이란 건 인간이 완벽하게 시간이라는 것을 지배할 수가 없었는 거잖아요. 인간이라는 건 시간에 항상 종속되어 갈 수밖에 없고 뭐 시간이 없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본인이 없는 거지 뭐 시간을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쪽 저 그림은 뭐예요? 근데 오른쪽에 시간 덮어놓은 거 말인가? 말 안장이 말 가죽인 것 같기도 말 안장 하고 같기도 안장 하고. 같기도 하고 또 혹은 이렇게 보면은 약간 그 고스트 같기도 하지 않아요? 유령 같기도 이게 하고 이제 초현실적인 그림이기 때문에 딱 표현하는데 시간이라는 걸 표현한 것 같아요. 시간은 거 시간이라는 게. 네, 그렇죠. 네. 기억이라는 거. 네, 기억이라는 거, 시간이라는 거. 기억이라는 거는 그 시간이 분명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이 내 현실 속에서는 지금 몇 시 몇 분, 오늘 며칠 그런 어떤 그런 세월이 분명하고 시간도 정확하지만 과거의 기억이라는 것은 그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라는 게 되게 초월하는 상태잖아요. 과거는 내가 시간을 어떻게 따질 수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잊혀져 버렸거나 아니면 내가 기억하더라도 그게 온전한 기억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온전한 시간이 아닌 거예요. 보면은 시계가 허물허물 되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온전한 기억이 아닌 거고. 그리고 요 자체가 내가 어디에서 이런 기억을 가졌는지 이 장소가 불분명해요. 제가 볼 때는, 그림에서 볼 때는 장소가 불분명해요. 이게 탁자에 있었던 건지, 나무에 있었던 건지, 뭐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이게 우리가 사는 집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탁자는 분명히 집에 있는 거일 텐데 이 광야에 어떻게 보면은 이 저 건너편에 나 그러니까 섬인 것 같기도 하고 바다가 막 다니는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이 장소 자체가 이게 되게 애매하고 그리고 시계 자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억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표현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달리는 어쨌든 여러 가지 생각을 관념적인 생각을 그 그림으로 완전히 표현을 해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여러 가지 다각도적인 면에서 정말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그 송종규님의 이상한 기억하고 굉장히 굉장히 비슷한 그런 그림을 아주 잘 골라오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달리에 대해서는 저희 그 덕이피식 방송에 두 번이나 방송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는 저희 그 스페인 투어 코디네이터 선생님이신 그 30년 동안 스페인에서 활동하신 분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그 달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달리가 스페인 출신 그 화가거든요. 그래서 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치시면 나올 거예요. 달리, 그리고 그 우리, 갑자기 근데 방금 이름 얘기했는데 방금 이름을 까먹었어. 요즘에 이런 상황을 경험해.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선생님 거 들으시면 되고 수요일 날 그 달리의 피에타 하면서 달리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해주셨거든요. 달리의 그림에 대해서. 그래서 그 내용 들으시면 오늘 시랑 되게 연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그림 조금 더 보시고 세 번째는 저희가 현대 시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5초만 보시고 네. 현대 시인, 심호택 시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